네, 현재는 오버워치 네, 플레이 중인데요. 마이크로닉스 T5000 네, 케이스에 i7 8700 그리고 GTX 1070 FE 네, 파운더스 에디션 네, 장착해서 지금 게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온도 같은 경우는 GTX 1070 파운더스 에디션이 최고 온도가 82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리미트 됩니다. 그리고 CPU 온도는 70도 약간 언저리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 레퍼런스 지금 쿨러인데요. 네, 그 한마디 번들 쿨러예요. CPU i7 8700이면서 46배수로 오버클럭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논오버 논케이인데 46배수로 올려놔서 최고 43배수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결국엔 약간 이제 배수 오버라고 해야죠. 이제 그 터보 부스트 오버 네, 해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온도면 네,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CPU 쿨러에 저항을 장착해 놨기 때문에 CPU 쿨러 RPM이 굉장히 저조하게 도는 상태에서도 흡기 케이스 T5000의 흡기와 배기 쿨링이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더구나 신형 케이스답게 쿨링 번들 쿨러를 총 4개를 LED 쿨러로 화려한 LED 쿨러로 기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쿨러를 뭐 달지 않아도 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쓸만하다. 소음도 이제 RPM 같은 경우는 컨트롤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쿨링 시스템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메리트도 있습니다. 전면에 총 3개의 쿨러, 총 3열 순행식을 설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부에, 최상부에는 2개의 네, 120ml 쿨러를 설치해서 한마디로 2열 순행, 네, 라디에이터를 설치가 가능한 타입이죠.